자, 오늘은 이제 무선통신기기, 시험에 나오는, 기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할게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자. 먼저 변조. 모듈레이션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곱셈기라는 얘기죠. 곱셈기.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는 거를 싣고 간다. 그래서 반송파라 그래. 캐리어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를 뭐 코사인, 예를 들어서 코사인 2파이 FCT. 여기에 정보. 정보를 FT라고 한다면, 이 정보는 뭐 AM, M은 메시지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고, 캐리어지? 캐리어. 그러면은 코사인 2파이 FMT. 그러면은 곱했으니까 FT에다가 AC 코사인 2파이 FC,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걸 바로, P 변조파라 그래요. 정보, 반송파, P 변조파. 이렇게 이제 곱하는 과정을 변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조. 변조. 그러면, 자, 요 변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AM, 코사인, 2파이, FM, T. AC,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합차가 나오나요? 그래서 2분의 1 AC, AM,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FM의 T와 2분의 1 AC, AM. 자, 코사인의 2 파이 FC 마이너스 FM의 T.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 요거를 상측파, 반송파 위에 있죠? 상측. 그리고 요거. 요거는 반송파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측파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게양 사이드에 있잖아. 이걸 더블 사이드 밴드. 그리고 캐리어가 억압됐다. 이거는 캐리어가 안 나왔다는 거지. 캐리어가 억압됐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DSB, SC. 그러니까 더블 사이드, 양측파대. 양측파대 반송파 억압 변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 주는 거죠. 응? 자, 요런 변조 방식.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변조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반송파 위에, 반송파 밑에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변조라 그래. 그래서 변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뭐를 할수 있어요? 바로 이 반송파 주파수대역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 반송파 주파수대역으로 정보 신호를 이동시켜 주는 거야. 반송파 주파수대역으로 정보 신호를 이동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변조를 주파수 영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플러스, RF 반송파 주파수
대역으로 정보 전이 가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변조가 뭔지 알겠어요? 자, 변조는 이렇게 곱셈기를 통해서 딱 보니까 반송파 위에 반송파 밑에 이렇게 높은 주파수가 되는 거죠.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거를 이렇게 뭐 해주는 거다? 천이 시켜주는 과정이 변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변조의 정의지. 그래서 변조의 정의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반송파의 정보를 곱하는 과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이건 어디서? 시간에서. 이거는 어느 측면에서? 주파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변조가 뭔지 알겠어요? 자, 이게 변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변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거를 한번 좀 이제 알아보자고. 그래서, 변조 목적. 첫 번째는, 안테나, 제작. 제작해서, 자유공간으로, 전자파를 복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 자, 만약에, 이 정보의 대역이, 정보의 대역이 3km라고 하면은 이 파장은 얼마가 될까요? 파장은 3 곱하기 10의 3승에 10의 8승.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1000 10의 3승 5. 그러니까 자, 100km 정도가 이제 된다는 거지. 맞아요? 한 파장이 100km인데 이거를 방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이 시켜주는 거야. 어디로? 여기로 천이 시켜주면은 300메가라고 한번 보자. 그러면 파장은 FC에 C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3 곱하기 10의 요거니까 300이죠? 얼마예요? 1m죠? 자, 이거 1m 되나요? 그러면은 1m 되면은 자, 안테나 만들 수가 있어. 요 안테나가 다이폴 안테나 2분의 1다 다이폴 안테나를 쓰면은 이 안테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다 다이폴 안테나를 쓰면은 얘는 50cm죠? 50cm니까 안테나 만들어 가지고 자유공간으로 전자파를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래서 변조를 하는 거야. 변조 안 하면 이거 복사할 수 있나? 못해. 이거 100km 어떻게 복사할 거야? 못해.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변조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이유 이해가 돼야 됩니다. 목적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변조에 대한 거는 하나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주파수 할당.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섭을 배제하려면 주파수 할당을 하죠. 주파수 할당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예,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좀 지워도 되죠, 이제. 늦게 온 친구들 때문에 안 지웠어.
자, 그래서 요 반송 주파수를 다르게 반송 주파수를 다르게 처리하면은 주파수 할당이 될 수 있겠죠. 요 FC를 다르게 쓰면은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죠? 캐리어. 반송 주파수를 다르게 처리하면은 서로 쓰는 주파수 할당을 해서 요 상호 간섭을 배제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중화로 의한 변조. 자, 다중화로 의한 변조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변조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 아까 얘기했어요. BPF 그러면은 채널 1, 채널 2, 채널 3 서로 다른 이런 환경에서 여기에 반송 주파수를 12, 여기는 16, 여기는 20을 쓰면은 여기는 상측이 뭐가 나올까? 상측은 해보면은 자 상측 반송파 FC 플러스 FM 이게 상측이고 하측은 FC 마이너스 FM 이게 하측이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 12에서 0 더하면은 12, 4 더하면은 16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얼마까? 12, 16. 요게 이제 상측이 되겠죠. 상측이 되겠죠. 하측은 이렇게 되겠지. 12, 4 빼면은 얼마일까요? 8kg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밴드패스 필터가 여기만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면 이것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12에서 16이 채널 1번이 와서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16이죠. 16이니까 요 16의 상하 계산해 보면은 16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자, 상측은 16, 20. 하측은 16에서 아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다. 여기다가 자, 상측은 16에서 20. 하측은 16, 12가 되겠죠. 여기 보세요. 자, 0, 16, 16. 4, 16, 20. 맞아요? 빼는 거는 0, 16, 16. 4에서 이거 하면은 12가 되죠. 근데 얘가 뭘 통과한다? 상측을 통과하면 이것만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채널 2번이 와서 붙는 거야. 채널 2번이 와서 붙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0kg 쓰면은 자, 상측 하측 이제 마저 계산하자. 상측 하측 자, 상측 하측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20이니까 상측부터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20, 24 이게 상측이죠? 하측은 이거 하면은 1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얘가 뭘 통과한다? 상측을 통과시켜주면 이것만 이렇게 통과시켜주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24kg가 돼서 다중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채널 몇 개 모은 거지? 세 개 모은 거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군이라 그래, 전군. 전군. 전군은 채널 몇 개 모았다? 채널 세 개 모았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채널, 세 사람 채널을 모았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FDM이라 그러는 거야.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프레싱. 프리퀀시를 디비전에서 멀티프레싱 했다. 멀티 프리퀀시를 디비전에서 멀티프레싱 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FDM이라 그러는 거야. FDM. 응? FDM. 자, 여기가 뭐죠? 프리퀀시지? 여기를 디비전 했어? 그래서 채널 몇 개를 넣었어, 지금? 채널 3개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를 다중화라 그러는 거야. 다중화. 다중화. 이거는 다중화를 위한 변조야. 자, 다중화를 하려고 이게 뭐지? 이게 변조기지? 변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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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죠? 그래서 이 다중화를 위한 변조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정리하자. 자, 세 개 모은 걸 PG라 그래. 그런데 이 PG를 네 개 모으면 BG라 그래. BG는 몇 개 채널이냐? 12개 채널이다. 12개 채널이다. 우리말로는 기초 군. 베이직 그룹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 BG를 다섯 개 모으면 SG라 그래. SG는 60개 채널인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기초 초군. S는 뭐지? 슈퍼맨 할 때 하는 S야. 초군. 그 다음에 SG를 또 다섯 개 모으면 얼마야? MG라 그래. MG. MG는 300개 채널을 얘기하는 거야. 300개 채널. 이거는 마스터야. 마스터. 그래서 이건 기초 초 주, 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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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주군, 주군. 응? 주군. 그래서, 초군,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는 주군. 이렇게 해도 좋아. 자, MG. 몇 개 채널? 300개 채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요 MG를 3개 모으면은 SMG라 그래. SMG. SMG는 900개 채널이야. 900개 채널. 이거는 초, 주, 군이라 그래. 초, 슈퍼맨, 마스터 할 때 하는 그룹. 초, 주, 군. 자, 또, SMG를, 자, 4개 모으면은 JG라 그래. JG. 이거는 3600개 채널이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 거군. 점보, 점보, 점보. 클 것자 써서 거군이라 그러는 거야. 거군. 알겠어? 앞에는 뭐 기초 거군. 응? 거군. 클 것자 써.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변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이거 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뭐라고? 변조기야, 변조기. 변조기는 곱셈기지? 곱셈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중화할 때 쓰는 거야. 자, 네 번째는 강대역 유해자분 억압 및 간섭 제거를 위한 변조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FM 변조하면은 굉장히 음질이 좋지. 다시 말해서 SN이 굉장히 좋죠. 왜? 자, FM 변조를 하면은 야육 강식성을 가지게 되는 야육 강식성.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캡처, 이펙이라 그래. 이펙. 그래서 강한 전파가 약한 전파를 먹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 약한 잡음이나 간섭이 눌리는 거야. 눌려.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 다시 말해서 SMB가 좋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SMB가 좋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음? SMB가 좋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 FM 변조하면 음이 굉장히 깨끗하지? FM 변조했기 때문에 그래. FM 변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장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변조다. 예를 들어서
변조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되죠. 높은 주파수로 옮기죠. 그러면은 사이즈는 안테나 같은 사이즈는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장비의 제한,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사이즈 같은 거를 작게 만들 수 있다.